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불 환경 강설 제70권 2020년에 70권이 이렇게 점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점안을 하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펴주십시오. 이 뒤에도 차례차례로 다시 열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처음 부처님은 법자재 부리시고 둘째 부처님은 무해해 부리며 셋째님이 중요음불이요 다섯째는 자재 시부리요 여섯째는 보현전불이며 일곱째는 수락신불이요 여덟째는 주성덕불이요 아홉째는 본성불이요 열째는 현덕불이시니라. 승리산 미진수 겁동안에 그 가운데 출연하신 여러 부처님이 널리 세간의 등불이 되시니 제가 모두 일찍이 공양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진수급에 그 가운데 출연하신 부처님 일찍이 공양하시고 이제 이 해탈문에 들었습니다. 저는 한량 없는 겁동안 행을 닦아 얻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행을 닦으면 오래전에 또한 마땅히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월 달에 70권이니까 12월이면은 이제 81권까지 마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선제동자가 여러 선지식을 칭견하는 과정에서 부처님을 칭견하는 그런 그 소개를 받게 되는데 지혜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더 커질수록 마음이 더 커진다는 것은 본래 마음이 한없이 큰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제대로 크게 수용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본래로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100%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세상을 보는 안목,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어떠하겠는가. 전부 부처님으로 비춰지고 부처님으로 보이고 부처님으로 보임으로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뭐 거의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십지품 467페이지 중간 467페이지 중간 칠지보살의 방편시연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곳부터입니다. 여기 이제 칠지에서 팔지로 넘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 난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도 이야기했고 하는데 우리가 천수경에도 뭐 무의심 내 기비심 그런 말 있죠. 무의심 그 다음에 또 유의심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그 문제에 참 갈등을 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유의심으로 하느냐 무의심으로 하느냐 금강경에서 얼마나 많이 그 유의와 무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환경에서는 이제 유공용, 무공용 말의 표현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뭐 같은 뜻으로 봐도 좋습니다. 무엇을 하되 뭐 보시를 하든 지계를 하든 인욕을 하든 어떤 육바람일 십바람일 닦든 그 다음에 내가 간단한 어떤 그 수행 생활을 하더라도 무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무공용이 되거나 하면은 아무 힘도 들지 않고 뭐 생색 낼 일도 없고 힘이 안 드니까 뭐 힘이 빠질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공용 또 유의로 하면은 큰 힘만 들고 또 뭘 좀 하면은 생색 내게 되고 이제 그런 관계 우리가 뭐 익히
금강경에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한 관계를 여기서 이제 십지품 등의 칠지와 팔지 관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쭉 배우는 과정입니다. 칠지보살의 방편시연이라 불자야 이보살이 득 여시 삼매에 기대하여 이와 같은 삼매의 지력을 얻어서 큰 방편으로서 비록 생사를 시연하나 우리가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우리가 생사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상황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생사. 생사하면 뭐 그 속에 다 들어있죠. 마침 일본 분도 오셨고, 근데 내가 옛날에 일본에 가가지고, 아훔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그 일본 사는 스님이 설명하기에, 그 신기하다. 그거 한번 보러 가자 했어요. 아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어 이야기인데, 아는 이제 범어의 첫째 글자고, 훔은 마지막 글자고, 그렇습니다. 사천왕문에 왜, 그 사천왕이 한 사람은 이제 입을 딱 벌리고 있고, 한 사람은 입을 딱 다물고 있고, 그래요. 벌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아! 하고 소리 지르는 어린 아기의 그 첫 소리,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건 생이에요. 그 다음, 훔 하면 죽으면 뭐 입 다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훔 하는 것은 사예요. 생과 사라.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라, 아훔이. 이제 그런 영화가 있어서 그 보러 갔는데, 그저 평범한 사람의 일생을 그냥 그렸어. 특별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어느 이웃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살이를 그려놓은 건데, 그대로 참 생사를 잘 표현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너무너무 자주 만나는 글자이지만은 수시현생사나 생사를 나타내 보이지만은 항주 열반하며 열반은 뭡니까? 생사를 떠난 자리 분별심 망상심 일체 고난이 다 떠난 자리 거기에 항상 머물고 있으며 생사의 고통까지도 다 떠난 자리가 열반입니다. 그래서 항주 열반하며 여기 이제 또 내가 별표를 쳐놓은 단락입니다. 여기가 이게 이제 그 무슨 그 안부 경전 같은 데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설명이에요. 또 수 권속위원아 비록 권속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이 상락 원리하며 항상 마음은 떠나 있는 것을 즐기며 그렇습니다. 항상 더불어 즐겁게 뭐 그렇게 울고 웃고 하면서 살지만은 또 한 머리는 늘 떠나 있어요. 권속을 다 떠나 있어. 그래서 세상에 살면은 이런 인연 저런 인연 많아요. 그러면 어울릴 때는 같이 어울려야 돼. 그런다고 그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는 건 아니야. 하나가 되는 건 아니면서 또 같이 어울릴 때는 푹 빠져서 어울리는 듯이 그렇게 사는 모습. 참 아주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딱 필요한 그런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의 원력으로 삼계 수생이나 원력으로서 삼계 수생 태어나는 것을 보이지만은 그건 이제 보살을 지위에 오르면은 업으로서 수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력 수생이 되거든요. 원력으로서 태어나긴 하지만은 불이 세법 소염이라 세상법에 물들인 바가 되지 않는다. 원력으로 태어나니까 업으로 태어나면은 전부 세상법에 물드는 바가 되죠. 우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쪽 저쪽 어떨 때는 물들지 않다가 어떨 때는 또 한번 깜빡하면 또 세속에 물들다가 그런 그 양면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수상 정멸이나 비록 항상 정멸하지만 방편력으로서 이환 치연이라 치연함을 도리어 치연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이제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원력을 가지고 인생을 아주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이 타듯이, 불이 활활 타듯이. 그 다음에 수연이나 불소하며 치연하고 비록 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타지 아니하고 비록 그러나 그 속에서 영원히 같이 불타버리지 아니하며 그런 뜻이죠. 비록 수순 불지나 부처님의 지혜를 수순하긴 하지만은 시입 성문 벽지불지하며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들어감을 보인다. 부처의 지혜에 수순해서 어떤 입장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그대로 정득하고 있지만은 또는 성문이나 벽지불의 그런 그 경지에 들어가 있음을 보인다. 참 어려운 주문이긴 하지만은 이쯤 돼야 비로소 이제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칠지보살. 수덕 불경계장이나 비록 부처님 경계의 장을 얻었으나 이 시주 마경계 마의 경계에 머물을 보인다. 부처님 경계에 있으면서 마경계에 있음을 보이고 마경계에 있음을 보이지만은 그 속은 또 부처님의 경계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마흔이 노릇을 하면서도 안에는 네비 보살이라 안에는 보살의 그 정신을 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또 갖추고 있고 혹은 또 보살의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또 마흔이 노릇도 때로는 하고 그 양면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님들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스님이라고 해서 뭐, 24시간 다 스님으로만 있는 건 아니죠. 보통 사람으로 사는 시간도 있고, 또 출세간의 입장에서 이제, 출가인으로서의 삶도 또한 동시에 갖추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 가지를 가지고 그 따질 일도 아니고 따졌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 수초마도나 반대로 비록 마구니의 도를 초월하고 있다 하더라도 초월하고 있으나 이 현행 마법이라 마구니의 법을 나타내서 행한다. 초월하고 있으면서도 마구니의 법을 행하기도 하고 마군의 법을 행하면서도 한편 초월해 있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그 말로는 모순된 것 같지만은 이게 사실이에요. 모순된 말로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세속의 말 가지고 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시 동 외도행이나 비록 외도행과 같음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불법을 버리지 아니하며 참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외도행도 하고 또 불법도 그대로 아주 칼날 같은 그런 그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칼날 같은 불법을 행하면서도 또 한편 외도행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게 이제 잘 중도로서 이게 중도행을 말하는 것인데 전부가 중도행인데 요걸 이제 그 외줄 타듯이 잘 그 타야지 이런 이야기라고 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 버리면은 그건 이제 외도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또 수순 일체 세간이나 비록 일체 세간을 수순하나 상행 일체 출세간 법하며 항상 일체 출세간 법을 행하며 그렇습니다. 세간법과 출세간법 뭐 공식은 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공식입니다. 하나는 뭐 마군이라고 했던 외도라고 했던 세간이라고 했던 그런 같은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출세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열반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마경계를 초월한다. 부처의 경계에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똑같은 공식입니다. 말의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 소유일체
장엄지사가 있는 바 일체 장엄지사가 일체 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르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등 제석과 범왕 사천왕 등 소유자를 출가한다. 일체 장엄지사가 그러한 것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장엄의 일을 다 초월했으나 그러나 불사리 낙법지심이라 법을 좋아하는 법을 즐기는 마음을 사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뭔 말인고 하니 일체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이들의 그 어떤 그 삶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지만은 법을 좋아하는 그런 그 마음을 버리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달바 아수라 가르라 긴나라 뭐 야차 용 그런 삶을 살 때가 아주 뭐 수시로 있죠. 수시로 있으면서 또한 불법 좋아하는 그런 그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자세.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그런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뭐 스님도 뭐 이러느냐. 걸핏하면 이제 그런 소리 참 많이 해요. 그 뭐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다고 해서 금방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 뭐 그건 뭐 묵묵히 넘어가는 수밖에 없지. 그 자리에서 뭐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뭐 설명하면 변명밖에 안 되고 그제 그런 수도 있다. 그래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뭐 스님이라고 해서 뭐 사람이 하는 일 뭐 안 하는 게 있습니까? 다 할 수가 있죠. 또 해야 되고 할 상황이 되면 해야 되고. 근데 그걸 이제 한 면만 보는 신도들이라든지 일반 세속인들은 그 면만 보고는 그냥 비판을 한다든지 꼬집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아주 제대로 요걸 참이 뭐 낱낱이 내가 길게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이걸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내기로 하면은 이건 무궁무진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예요. 이게 본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